안녕하세요. 소확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가들 영양제 물좀 주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유박 비료에 빗물을 이렇게 듬뿍 부어가지고 며칠 이렇게 두었다가 이 위에 뭐 이렇게 둥둥 뜨는 게 뭐냐고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마늘종을 친구가 가져왔길래 가운데 마늘종을 다듬고 난 위에 꼭다리입니다. 꼭다리 마늘이 좋은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꼭다리도 버릴라다가 여기에 이제 다 담궈 놨다가, 색깔이 보시면 약간 보라색 빛납니다. 보라색이 아니고 보리차 색깔이 납니다. 저는 이제 요 정도 우려 갖고 이제 우리 지금 영양제 물을 장마가 오기 전에 오늘 주고 또한 15일이나 20일 있다가 주고, 그 외에도 물은 이제 여기가 노숙하는 바깥이다 보니까 물은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물은 제가 이제 빗물 받아 놓은 걸 주는데요, 오늘은 영양제를 한번 줘 보려고요. 그 저는 영양제를 어떻게 줬냐면, 요렇게 울고 났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그냥 요렇게 살살 줍니다. 이게 밑에 물이 뭐 저면간수도 하지만은 이 영양제 물은 이렇게 줘가지고 물이 밑으로 화분 구멍으로 줄줄 흘러나올 때까지 이 밑에 그릇을 하나 받쳐놓고 이렇게 줍니다.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얘를 치우고, 이렇게 이뭐 분갈이 할때 쓰는 건데, 이렇게 물줄때 이게 참 좋더라고요. 뭐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듬뿍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번 줬더니 밑으로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범벅 젖어갖고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배수 구멍이 없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구멍이 있는 화분에 주는 거랑 또 다르게 요렇게 그냥 요렇게 줍니다. 요렇게 주면 이렇게 한참 들고 있으면 물이 싹 스며들어요.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스며들지 않고 위에까지 물이 이게 있으면 물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따라내셔야 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멀는데요, 아주 색감이 이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요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 화분이랑 다르게 이제 요 화분의 한 3분의 1 반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영양이 갈것 같은데, 물을 이 정도로 줘도 단번에 스며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뭐이 토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저거는 아까 큰 화분이라서 제가 들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줍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주다 보면 물이 밑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줍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까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이랬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면
정리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물은 빠지겠죠. 요렇게 골고루 가게 이렇게 주면 이거는 요것도 배수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분에 물을 토분에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빨리 마르던데 그게 배수가 잘 된다는 말씀이죠. 이래 갖고 그냥 여기 줍니다. 흐를 때까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제 물을 저는 자주는 주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조금씩 무기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줍니다. 얘도 물이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물이 흐를 때까지 물 주는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육이들이 자라는 환경, 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베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옥상, 이게 딱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자기 집 환경에 맞춰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주고 다음번에는 이제 빗물을 줄 건데 영양제 물을 한번 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농약상에서 파는 그런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거는 주고 싶지 않아서 계피, 먹다 남은 소주에 계피를 그냥 계속 담궈뒀다가 그걸 어떨 때 보면은 이 거미줄이 쳐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걸 뭐 한 이틀 정도 듬뿍 뿌려주니까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양제 물을 이제 주면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을 뭐 저 비보약을 맞은 지 얼마 안 됐고 맑은 지는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게 바깥이다 보니까 이 통풍이랑 이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지 물마름이 실내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물 다 주고 요 밑에 찌꺼기가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또 받아 놓은 빗물을 또 받아 저 부어 가지고 이 찌꺼기는 한 3일 정도 또 두었다가 저쪽 옥상에 뭐 고추, 뭐 토마토 이런 거 심어 놓은 개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 찌꺼기까지 저는 말끔하게 닦습니다. 색깔은 요 정도, 오리차 색깔 정도. 요렇게 우러날 때까지 두었다가 저는 우리 가육이들한테 영양제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실내에 계속 있던 이 우리 수 정말 안 자라요. 4월 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데 얘는 햇볕에 두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셔갖고 그러니까 오늘은 영양제 물을 주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애들을 노숙시키다 보니까 거의 뭐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먼저 나와서 밖에 있는 애들 살피다 보니까 얘를 조금 못 돌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고팠던 것 같습니다. 듬뿍 주었는데도 아직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는 영양제 물을 듬뿍 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영양제 요 유박 배려 영양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양제물을 처음 주는데 안 주었을 때랑 주고 났을 때랑 한번 제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